오늘은 경제적인 일정이 전반적으로 좀 한산합니다. 먼저 미국 부족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SK의 한미일 지정학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. 미국에서 개최가 되는데요. 1회 다이얼로그가 개최된다라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미국에서 JMP 증권의 헤마톨로젠 온콜로지 학회가 개최가 됩니다. 예, 특히나 한미약품의 파트너사인 스펙트럼 제약사가 이 포럼에 참여를 해서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. 관련된 뉴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같고, 더불어서 중국의 헝다 이슈라든지 디디추신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. 중국 증시의 개장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한번 좀 조여지게 되는데,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6인,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8인이 또 제한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.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.